당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잠시 후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확대 당직자 회의 사회를 맡은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바쁘신 중에 확대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각급 상설위원회 위원장님들 선임이 이루어지고 나서 확대 당직자 회의를 개최한 것이 한 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 구성이 대본위원회에서 다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로서 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불안했던 당을 다시 정비하고 집권 여당다운 안정성을 갖추는 데 매진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불량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마구 생산에 대한 괴담과 가짜 선동, 거짓 선동, 가짜 뉴스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도 민생 현안을 챙기는 정책 행보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부정부패의 만연, 내 식구 감싸기에 대비되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우리 당에 정립한 것 역시 그동안 중점을 두어왔던 일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난 5개월 동안 당대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들이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진취적으로 민심에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은 각급 위원회별로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챙기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출중한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이니 만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국민 맞춤형 특선 맞춤 정책을 잘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노인 비하 발언으로 850만 어르신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망언 사태에 대해서 일주일이 넘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잠수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고작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그것도 자신이 직접 임명을 한 소위 혁신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저질렀던 망동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마치 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달 말이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끈 지 1년을 맞습니다만 지난 기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사과라고는 할 줄 모르는 무치였습니다. 신복이라 불릴 만큼 최측근으로 있었던 인물이 구속될 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고 지자체장 시절의 도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탄압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낡은 변명만 내놓았습니다. 아마도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은경 위원장을 정격 임명했던 임명권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고 그런데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 발상이 정말로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라만상 사사건건 모두 책임지라고 우기고 걸핏하면 정부 여당 인사에게 사퇴하라, 징계해라, 윤리 회부해라, 처벌하자, 탄핵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치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언이라도 하듯이 김은경 위원장은 친 이재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를 다음 혁신화로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고 하는 지적에 귀를 닫고 민심과는 동떨어진 개딸들의 교조적 엄호를 등에 업은 친명계에게 영구 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김은경 위원장과 이를 차도 살인용으로 활용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유유상종 같아 보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공로훈장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비난은 잠시고 당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적 꼼수는 결국 들통납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돈봉투 전당대회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일 것입니다. 돈봉투당, 폐륜당, 부정부패당이라고 하는 삼각파도가 퍼펙트스톰처럼 민주당 호 앞에 닥쳐와 있는데도 어떻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로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내려 도망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물바다로 만들고 강풍과 폭우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했던 경로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어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야영지를 떠나 수도권의 안전한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선제 조치라고 보입니다. 3만 5천여 명의 인원이 숙식할 공간을 며칠 내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협조해 주신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공공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이제 코리아 잼버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사고 없이 좋은 기억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축제로 여야의 정치적 논쟁 소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이 잼버리를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잼버리의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만 현안입니다. 지금은 자해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추억 가지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은 잼버리 일정이 다 마치고 나면 차근차근 살펴
보아야 할 사안이지 지금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야당은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의 정책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원장입니다. 당 정책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확실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활동 중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으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원팀되어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 40차례가 넘는 당정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실무 당정협의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현장 방문을 비롯해서 주요 직능단체 방문, 간담회 진행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김기현 당대표님과 함께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표님을 모시고 태풍 카눈의 상륙에 대비해서 기상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와 현안은 특위 및 TF 구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 정책위 산하에는 총 6개의 특위와 TF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 당정협의 개최 현안과 정기국회 대비 주요 활동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들은 이후의 내용을 추가해서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찬에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태풍 카눈의 상륙을 앞두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을 새만금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조기 대응은 아쉽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대원들을 이동시키고 숙소를 마련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일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파와 지역 세대를 불문하고 뭉칠 때입니다. 75세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국력 결집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당대표의 검찰 소환 임박, 돈봉투 파문 등 내부 위기를 덮기 위해서 쏟아내는 묻지마식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탄용 정치 공세는 국민에 대한 배륜 정치이고 야당 스스로에게도 득될 게 없는 자해 정치입니다. 잼버리 참가 대원 158개국 4만 3천여 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고 현재와 미래의 고객입니다. 코리아 잼버리의 성공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과 추억을 이끌어낸다면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따질 게 있으면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뒤에 따져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다가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진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당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당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정쟁과 불안만을 조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역대급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전 당원 봉사 주관을 선포하고 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대표님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상설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함께 하신 당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복구 외에도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대안 마련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특히나 지속되는 폭염에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고통을 들어드리기 위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6만 8천여 전국 경로당에 에어컨 냉방비를 10만 원씩 선제적으로 조치한 등 이런 정책 대안 마련에도 주력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또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 대표께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 전담 대응팀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입법이라든가 이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기후재난 및 일상을 크게 위협하는 각종 혐오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상설위원회에서는 상설위원회 성격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민생현장과 연계된 활동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다방면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던 이 새만금 잼버리가 이번엔 이 기후위기 또한 준비소홀로 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만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 자첨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와 야가 힘을 합쳐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가 코리아 잼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2023년 정기 당원협의회 당무감사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당무감사는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무감사 실시 전까지 당무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관련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에서는 현안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생 119, 청년 정책 네트워크,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위, 미디어 법률단, 과학기술 특위, 가짜 뉴스 괴담 방지 특위 등 총 7개 특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생, 청년, 시민단체, 교육, 언론 및 미디어, 과학기술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 상설위원회에서도 당내 특위 활동과 관련해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님의 원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원내 수석 부대표 이양수입니다. 8월 국회 일정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야당과 진행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임시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 2시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게이트에 대한 윤리특위 일소위를 개최하게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께 감싸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저희는 23일 전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후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과 29일에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김병준 전 위원장님께 강연을 부탁을 드렸고, 경제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강연을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 밖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서 의미 있는, 내실 있는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 배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영장 발부로 지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국 방탄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당시 민주당 소속 19명 의원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 의원실 방문 등 돈봉투 수수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의 금품 수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표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